오늘 뉴욕타임즈 헤드라인인데요. 미국 대학교들이 지금 개학을 했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간에 했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1,000명의 학생들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생겼군요. 제가 이제 병원의 경우 또는 그 의학 분야에서 케이스의 경우는 뭐라고 그랬나요? 환자의 경우라고 그랬죠. 임상의 경우. 그래서 환자라고 얘기하면 되는 환자. 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환자의 경우 확진자 환자가 1,000명이 됐다는 거고요. 자, 바이라인에 보시면 take action against라는 표현이 있죠. 뭐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12명의 학생이죠. A dozen students as well as several Greek life organization. 미국의 이제 엘리트 대학들은 그리스 전통에 따른 사교 클럽들이 있는데요. 그 클럽에서 이제 파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런 확진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그릭 라이프 오그니제이션 대학교 사교 클럽에서 파티를 주최한 것 때문에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12명의 학생들 그 조직과 12명의 학생들을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dozen이라는 단어를 오늘 볼 텐데요. dozen은 우리가 12개로 알고 있어요. 그죠? 이 단어는요. a dozen, two dozens, students가 되면은 12명, 24명 이렇게 곱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three dozen people 하면 뭡니까? 36명이 되겠죠. 이렇게 dozen은 12단위로 나갑니다. 근데 dozens of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수십 명의 soldiers 이때는 수십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tens of처럼 보시면 돼요. 수십 명의 사람들 우리가 scores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score가 20이라는 뜻이에요. scores of 하면 이것도 역시 수십 명 물론 12, 10, 그 다음에 20 이런 기본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수십 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dozen의 앞에 숫자가 지시되어 있으면 12 곱하기 3,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CDC, 미국의 이제 질병통제국 거기서 말이죠. state, 주들한테 tell이라는 동사는 T-E-L-L Tell me, 나한테 말하다, 뭐 하라고, 도우라고 얘기를 하죠. Tell, 목적어는 to 부정사 이런 형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각 주들한테, states한테 준비하라 이거죠. By early November, 11월 초순까지 19 백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고 있는 묘수죠. 11월 초에 선거 직전에 백신이 나왔다 하고 광고를 해서 엄청나게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CDC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as 트럼프가 올해 백신의 가능성을 pushes 밀어붙임에 따라서 CDC 질병통제국이 각주 공무원들한테 preparing for two potential 두 개 있을 수 있는 백신 캔디데이트 후보 약들이죠.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 좀 반가운 소식은 back 다음은 후원하다. 이때 back이 여기서 뭘 지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지하다, 지원하다 되겠죠. 그래서 the plan 계획 back to buy the committee. 위원회에 의해서 지지받는 계획이 되겠어요. 등을 밀어주다. 그리고 support라는 의미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support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연방의 자금 지원에 힘을 얻어서 backed 지원을 받아가지고 faster and cheaper virus testing techniques are hitting the market. hit the market 하면은 시장에 출시하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론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상품 론치하는데 시장 출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으로서는 이제 지우고요. 바이라인에 또 보시면은 스페인의 경우를 볼까요? 아, 요거 봅시다. 리모트 러닝. 아, 리모트 원격에서 과연 러닝이 될수 있을까? 이거 단어 자체가 옥시모론. 옥시모론 하면은 모순어법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글리 뷰티예요. 추악한 아름다움. 두 개가 모순이 되죠. 리모트라는 단어하고 러닝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이 닿지 않는 뭔가 모순이 있는 것이에요. 항상 러닝은 가까이서 배우고 경험하고 익히는 것인데 그에 대한 칼럼을 크리스토프라는 사람이 썼고요. 아주 유명한 칼럼니스트입니다. 소박하기로 유명한. 그래서 결국은 애들 get back in school. 학교로 다시 데려오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 스페인에서 nightlife is more important than school. nightlife는 결국에는 이제 밤생활, 유흥 또는 비즈니스죠.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폐쇄가 된 곳이 많은데 9시 이후에는 상당히 정부에서 지금 통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페인 지도자들은 비즈니스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작업하는 것, 밤놀이 문화가 애들 공부시키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스페인이야말로 교육혁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What's at stake? 스테이크라는 단어는 말뚝이에요, 말뚝. 그렇죠. At stake 하면 말뚝 위에 꽂혀 있습니다. 즉, 옛날에 마녀 사냥을 당한 여성들이 말뚝 위에 있어서 화형에 처해질 지경이고요. 말뚝 위에서 굉장히 아슬아슬하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 위험에 처해 있다. 자, 이 스테이크라는 단어는 스테이크 말뚝을 안에다 박아두다, 즉 투자하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는 말을 타고 오레곤주나 몬타나주, 와이오밍 이런 데 가서 자기의 스테이크를 꽂아놓고 말뚝을 꽂아놓고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자기의 땅이 되었죠. 또 정부에서도 이주하는 사람들한테 일정량의 많은 땅을 주었습니다. 가족들한테. 근데 여기서는 위험한 게 뭡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은. 그래서 스테이크 인 하면은 굉장히 위험 속에서 투자하다 이란 말이고요. I have a big stake in the business. 하면 이때 big stake in the business 하면 굉장히 큰 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지분이죠. 자, 요 칼럼은 이제 에디토리얼 보드 신문의 사설이거든요. 칼럼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신조 아베 succession 승계자, successor 승계자한테 무엇이 달려 있는가? 무엇이 위기 속에 있는가라는 질문하고 있고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베가 서구 사람들이 볼 때는 아베가 상당히 괜찮은 지도자, 즉 7년 이상을 수상을 해서 자주 바뀌는 일본의 정치 지형을 바꾼 안정된 지도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랑은 상당히 다른 입장인데요. 그 아베가 그렇게 안정되게 구축했던 일본 정치 세계를 어떻게 안정되게 후계자가 이끌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글이죠.